비주얼이 좀 네. 물이 오르는 것 같아서 웃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웃기다 진짜.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네네. 비주얼 순위는 어떻게 되세요? 성재, 민혁 다음으로 저가 이제 끝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정말 거울을 보시고 본인이 웃길 수 없는 사람인지 본인에 대한 고찰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 이제 가세요. 사람들이 제가 빨간 팬티만 입는다. 어떻게 하면 이 레드 민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본인이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의 속옷 색깔을 한번 공개를 한다. 무슨 색이죠? 오, 예, 오늘 고은색 맨. 고은색에서 디테일은 형광색. 그러면 오늘부로 형은 고은색과 형광 팬티를 입는 남자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힘들다, 준비. 이서 왔어. 여동생이 말이야. 그게 은광이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하잖아요. 여동생에게 진지하게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시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영상 편지. 용돈 끊기고 싶냐? 용돈 끊기고 싶냐? 우리 스타 축하해. 힘들다 준비. 노래 무비에서 도입부를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를 사로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카리스마죠. 카리스마요. 카리스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눈빛이죠. 그러면은 눈빛 연습을 한번 해보죠. 강렬한 눈빛 발사. 귀가 빨개졌어. 축하합니다. 오늘부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할 수 있게 됐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가서 소문 많이 내. 힘들다. 준비. 제 꿈나무인데 어떻게 하면 국민 MC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버리고 예스 말씀해보세요. 다시 한번. 잠시만요. 저는 MC 꿈나무인데 하면 국민 MC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이 대본에 제가 푸니엘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미션을 하나씩 끼워놨어요. 자, 저랑 같이 보시죠. 이런 거를 해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어? 한 번? 여러분과 함께? 정말이에요. 그럼 진방송인데 그러면 안 돼요? 저 그냥 딴 거, 딴 직업 찾아볼게요.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웃기고 싶은데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웃지 않아요. 그럼 되겠네요. 아, 얼굴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은광이 형과 창섭이 형의 표정을 한번 따라해보면 어때요? 스피디하게 시작. 자, 좋아, 성공. 다음 2탄 3탄! 완벽해! 완벽해! 장섭 4탄! 이거 내가 왜 따라오는거지? 자 마지막 대망의 5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거예요. 이 다섯 가지 표정을 잘 기억하시고 더 이상 웃길 수 없겠다 싶을 때 써먹으세요. 괜찮게요? 로맨틱하게 예상.
내리